저도 한국에서 뭐 오랫동안 지도를 해왔지만 뭐 각자 개인 선수의 그 스타일이 있고 갖고 있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뭐 그 누가하고 우리 한국 선수에 비교할 수는 없고 공포인이 갖고 있는 또 한국 선수들이 갖고 있지 않는 베트남 선수들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공포에 갖고 있는 장점은 분명히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그 부분은 제가 뭐 말로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한국 팬들이나 미디어 관계자들도 보시면 저 선수가 이런 특징이 한국 선수가 가지고 있지 않는 특징이 있다는 걸 뭐 알 수 있을 것입니다. 그래서 분명한 것은 우리 베트남 내에서는 검증된 선수고 최고의 공격수라는 것은 분명합니다. 골티비 구독자 3만 이벤트! 이번에는 3만이다! 손흥민 사인이 담긴 함부르크 유니폼을 드립니다!